한아름 삼행시. 한아름 삼행시요? 네. 주. 갑자기. 고생하는 거 좀 찍어줘야 돼.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샬롬 한 일상의 진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57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제가 이번에 웹드라마를 새로 하나 찍게 됐는데 웹드라마 찍는 촬영장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반까지 콜이어가지고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헤어만 조금 손 보고 나가려고 합니다. 10분 남았으니까 여유 있네요. 분들을 만났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닭가슴살로. 저는 새거 오늘 아르미의 1일 매니저. 그 남자의 뒷모습. 엄마가 이거 보면 얼마나 슬프실까. 촬영장까지 가가지고 진심이라고. 아니? 내 아들이 so sweet하구나. 자, 촬영장에서 봬요. 진원씨 안녕. 제가 오늘 또 첫 신을 여네요. 네? 웃음 금지. 금지? 셋이 금지. 금지? 어때요? 심쿵해요? 대체 그런 건 어디서? 감독님? 내가 생각했을 때 지너스의 일상에 다 MC 보려고 따로 보면 없어지냐? 안녕하세요. 애니우스 촬영 현장에 왔어요. 얘는? 예림은 박서준 감독님. 가지고 있어주고 굳이 용가락 이걸 준비해주세요. 이거 다음에 잠깐만 그거 다음에 일단 no no 한 번만 띄워드릴게요. 남 남자는 우 우진이 같은 안 돼요. 진 진짜 안 돼요. 탈락. 최진원 해볼게. 최 최진원 진 진짜 정신 차려. 헌 헌난다. 합격. 한아름 삼행시. 오 옆태미남이네. 한 탈락. 지금 그게 없어. 다시 자신감이 나오나요? 백주. 저 장현아 피곤하고요. 네. 화이트로 끝낼까? 인사해 주세요. 오, 진짜
사랑하고. 어 잠깐만 설마 이거 나 어, 지금 찍고 있어 혹시? 네. 아, 안 돼. 2, 5, 4. 하이. 큐. 컷.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음별이 어디 있어? 음별이. 음별아 전화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아직 안 먹었다고요. 아직 안 먹었다고요? 입 한번 벌려보실래요? 저 살찐 건데요. 아 그러니까 오늘 좀 얼굴 만두 같긴 하더라. 아 여러분 저희 배우들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 난 지훈이에요. 돼지예요 그냥. 아 네? 자 누구시죠? 전 지윤이라고요. 강지윤. 자 여기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최진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다고요? 밥 먼저 먹으면 삐지고 먼저 가면 삐지고 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기 때문에 저기 그쪽은 한번 대답해보실래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진원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묵비권을 행사하겠어. 근데 이미지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우리한테 근데 헬스신이 아마 있을 것 같아. 너는 확실해? 그러니까 뽀뽀 얘가 한다는 거 확실히? 내 상을 모른다고? 좋은일 수도 있고. 갑자기 진짜 타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대요. 야 누가 됐는지 간에 아름이 조심해라. 너네 영광인 줄 알아 진짜. 진짜 뭐 너무 목말라. 어 그게 누구 거야? 형 많이 먹어야겠다. 오늘 아침까지 촬영하려고. 오늘은 충분히 먹어야지. 어, 이렇게 어, 나무 해줘. 안 돼요. 싫어? 저리 가세요. 정말 싫어요? 가세요. 다음 차례. 어머. 아빠 일로 와서 쳐야지. 어떻게? 프리댄스 프리댄스. 와! 이야! 아 이제 낮신 찍고 있는데 다음 신이 좀 어려운 신이 제가 어디 다치는 신인데 좀 걱정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많아요. 한 이 신 한 5시간 찍을 것 같아. 찍고 갈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니의 일상의 아름이 아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집이 아니라 촬영을 맡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허니의 일상 브이로그 촬영 현장을 담아보겠습니다. 짜잔! 아, 지금 진원이는 창고 씬을 촬영하러 갔어요. 굉장히 힘든 촬영이 시작될 텐데 그걸 한번 촬영해볼게요.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문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뭔데요? 음악 방송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사연곡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한 소절 아, 불러주세요. 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오. 우리 우진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감정이입을 위해서 갇혀본다고 하시네요. 안녕 이따 봐요. 진원씨 갇혀보니까 어때요? 무섭네요. 무서워요? 연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깜깜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트 들으면 못할 것 같아요. 완전 깜깜하니까 좀 이입이 돼요. 아 그래? 그럼 좀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들어가 있을게요. 네. 안녕 유진 씨, 왜 이렇게 우울해 있어요? 연기가 걱정돼요? 한 시간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한 4시간 반 날 거. 죄송한데 저 집 가야 돼가지고 빠른 촬영 부탁드려요. 네. 진원 씨는 이게 매력점이니까 여기만 네. 보여주고 다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할 수 있어. 죽지 마.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우진이 긴장했대요. 근심 걱정. 우진 씨는 잘하고 있어요. 이번 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안 먹힌대요.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우진아 빠르해. 우진아 잘하고 있어? 넵. 고생하는 거 좀 찍어줘야 돼. 라이트 위치는 봅시다. 카메라 보세요. 고생 중입니다. 고생 중이에요. 아니 그거 진짜 찍어놨어. 끝이니까. 근데 그거 완전히 해질력이라고 사실. 어 이거 살짝 화보 느낌.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거 고민된다고 했었던 게 5시에 그래서 갔다 다시 오는 거였구나. 진짜 가지가지하자.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나. 그때는 뭐 상관없어. 볼까비죠. 찍고 있어. 안 찍고 있어. 진짜 찍고 있어 멍청이들아. 머리 계속 움직여? 아 진짜 내세적이야. 아니 진짜. 오. 돌겠다 정말로. 나 좀 벌릴까 이렇게 내세적. 데일리뉴스 사장님이 빵 구워 주셨어요. 저희 눈에 봤을 때 그럼 달아요.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뒤늦게 먹는 우디니. 끝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사실 나 이런 건 없을 거야. 너무 안 좋은데. 새 삶을 살라고 술도 안 마시고. 진원띠 쌩얼이랍니다. 그 얼굴 잘 좀 해주세요. 얼플로다가 아, 어머님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기회도 되는 거예요. 저요? 저 근데 그 생각도 진짜 진지하게 왜냐면 힘들어요. 뭐라 그래도 이제 에너리즘에 빠르다 그래서 풀 곳이 없더라고. 그럴 때마다 진원띠 그거 하면은 그거 어? 아 왜 다 제대로 안 들어오세요. 그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이러다 바빠가지고 제가 또 일정이 안 될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장 나 많이 좀 긴장해 좋아하는데 뭔가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는 많이 듣죠. 나는 거기에 있는 진원띠 모습도 좀 궁금하죠. 거의 전도사라는 그런 거면 연설이라는 설교 설교 설교하죠. 아, 설교도 해요? 어린이 설교를 주로 맡아서 하고 매주 어린이 설교랑 청년부 청년들, 청년학생들, 그리고 가끔씩 오후 어른들 설교도 하고 새벽 예배 설교도 하고. 남자가 여자는. 근데 난 진짜 궁금했던 게 그거 다 프리스타일이에요. 아 아니죠. 준비 되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사실 그 제일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자 저희 3시 반에 같이 촬영 들어갈게요. 큐! 형 똑같이 해줘야 돼. 뭐라고? 뭐요? 그만 그만 우리 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 같이 가! 너 미쳤어? 언니! 사박시 레시피 큐! 얼마? 20살인데 변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생각없이 나만 먹어요. 쉬워. 야, 너는 미쳤냐? 진짜. 목이 물렸어. 난 목이 두 방 물렸어. 아, 이제 거의 마지막 신입니다. 저는 곧 끝나가요. 남우진 씨, 이번 시즌 어떠셨나요? 아,
자기가 잘해서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 강지훈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지훈 씨요? 네, 강세한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모르겠네. 네, 삭제하겠습니다. 아시는 간식이 도착했어요. 저기 사장님 맞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문스의 사장입니다. 이고은입니다. 네. 허니일상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이거 무슨 채널인가요? 네, 제 채널입니다. 아! 뭐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이요. 아 정말요? 네. 아 제 유튜브 모르시죠? 와 저희 딱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걸 지금 처음 아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상이다. 저희 데일리문스의 매출을 책임져주고 있는 저희 우진이 유튜브에서 이름이 뭐죠? 진원입니다. 네, 제 이름은 아시죠? 우리 진원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촬영이 다 끝이 났습니다. 사실 아직 한 팀은 촬영이 남았는데 이제 저희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우진이 고생했어요. 아, 이 영상이 우리 첫방 하고 올라갈 거야. 일부러 그때 올리려고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아실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네, 지훈이 네. 저를 좀 많이 괴롭히고 저를 못 살게 보는 친구인데 실제로는 정말 사랑하는 형이에요. 평소에도 좀 저를 많이 괴롭혀요. 이럴 때? 그래서 아무튼간에 오늘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찍은 웹드라마 데일리무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